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코스맥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그리고 세 번째 옴니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TPC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화장품 ODM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DM 회사인 만큼 브랜드에 대한 좀 폭넓은 좀 수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도 실적이 많이 위축되지 않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도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맥스의 매출 비중은 중국의 흐름이 굉장히 큰데요. 최근에 중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한다라는 지표가 나옴으로써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의 매출 증가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면서 해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가 있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ODM 사업 중에서도 해조 화장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 증권사에서도 2분기 이후에 실적이 확연하게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넥슨게임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넥슨게임즈는 최근에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현재 지금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과 PC 게임을 제작하는 유명한 게임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급등한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가 허가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판호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번에 판호 허가받은 게임 중에 블루 아카이브라고 넥슨 게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조정이 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매물 소화로 인해서 윗꼬리는 좀 달렸습니다만 이동평균선 200일선 기준에서 하단 자리를 공략해 보신다라면 단기 시세를 좀 노릴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급등을 한다라면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16,000원 하단까지 분할 매수 기회 잡아보신다라면 반발성 시세를 노릴 수 있는 만큼 시장 조정장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